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97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23일 오후 2시를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코스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과거에는 뭐 4조 6천억 막 이렇게까지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3조 6천억까지 떨어졌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제넥신을 보시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외국인 수급. 자, 이 지속적인 외국인 수급이 있어요. 이 과거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여기에 외국인 평단이 많이 몰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요 정도에 많이 몰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좀 적게 보면 비슷해질라나. 지금 여러분들 크게 느끼실 수 있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여기부터 이제 외국인이 담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담으면 뭐가 좀 힘드냐? 자, 여기에서 일단 저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들이 올려치면서 담았어요. 그런데 저가에서 올려치면서 담았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아래쪽으로 지금 받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아래에서 자, 이번 3일간의 어떤 하락은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아래에서 받으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좀 힘들었지만 주가가 답답했지만 사실 뭐 그냥 주식을 자주 안 보고 그냥 견디시면서 아 이번 하락 뭐 얼마나 크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었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변동성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음봉으로 빼버리면 또 이렇게 또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어떤 시장이 저는 분명히 회복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 변동성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왜 무섭냐? 하락이 나올 땐내 종목이 빠져서 무서운 거고 상승이 나올 땐내 종목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왜 힘드냐면 내 종목이 오르면 괜찮죠. 여기서 빠졌던 돈들이 다른 수급이나 다른 섹터로 가요. 그러면 내 종목은 안 올라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받치는데, 자,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지고 보시면 뭐 모트렉스나 지금 자율주행 테마, 자율주행 테마도 그렇고 좀 많이 오늘 힘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저가에서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현재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미국 대선이 이제 뭐 한두 달 남았나요? 자, 지금 9월 23일이니까 11월 뭐한달 조금 더 남았네요.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있어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이 미국 대선 전에는 지속적인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나날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트럼프가 예전에 힐러리랑 이제 싸웠을 때는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다. 방산주가 막 올랐었고, 힐러리가 될 경우에 뭐가 오를까? 자, 뭐, 태양광, 그린 뉴딜, 지금 그린 뉴딜로 올랐던 종목들이 사실은 이 힐러리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린 뉴딜 테마를 받기 위해서 이 종목들이 4년을 기다렸어요. 이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되면 방산주가 오를 것이다. 이 친구는 도라이라 계속 싸우려고 할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지만, 증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증시는 자기 갈 길을 잡았고, 이 트럼프 관련주가 됐든 힐러리 관련주가 됐든 결국에는 경제정책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닥을 반드시 코스닥이 큰 이제 상승을 대시세를 내려면 이 제넥신, HLB, 시젠, 에코프로비엠, 자, 또 뭐가 있죠? 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다 힘을 내줘야 됩니다.
자, 힘을 다 내주는데, 이 지금 제넥신이 잠깐 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드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제넥신은 수급이 이제는 들어온 종목이에요. 여기서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끌어올렸다. 매수세로 끌어올렸고, 어떤 조막손들이 붙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움직였다고 치면, 여기부터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 수 있죠.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개인 매수세가 쭉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붙었죠. 즉 이 개인들이 올렸던 이런 것들이 다 세력이겠죠. 자, 은봉에서 뽑아 올린 이 개인이, 자, 이런 것들은 갭을 하락을 주고 지금 나오고 은봉에서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 여기도 매물 소화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세력이 개인적인 이런 개인 계좌로 들어와서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다면, 이렇게 끌어올리고 손바뀜이 진행됐다고 하기보다는 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외인 매집이 들어간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 앞으로 호재가 많죠. 삼중음성 유방암, 뭐 자궁경부암 관련돼서 키트루다랑 병영 임상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분명히 큰 재료예요. 엄청 큰 재료이기 때문에 키트루다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 최고의 면역 항암제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수혜가 될 수 있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두 가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제넥신이고, 앞으로 이 기술력들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제넥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